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빼놈의 대안치 뼈 아 네. 오늘 폴라리스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무서운 전염병 그리고 마지막 얘기 드릴게요. 행복도 불행도 모두 전염된다. 누구 옆에 있을 것인가. 전염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전염시키는 사람이 숙주면은요. 그리고 왜 마지막이냐면은 오늘이 드디어 폴라리스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은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염시키기에 이걸 찍은 거고 150강을 찍었어요. 150강. 아마 이게 한 이렇게 그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뭐 뼈 있는 아무 말 대잔치 책 사이즈나 뭐 언어의 온도 사이즈로 나갔으면 한 4쪽 됐을 거예요. 한 그렇죠. 강연이요. 그렇지. 다섯 쪽에서 150강이면 한 700쪽 됐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700쪽짜리 책을 영상으로 보신 거예요. 네. 다 보셨다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 작가님 옆에 있어서 전염되고 고 작가님도 제 옆에 있어서 전염됐죠. 좋은 기운이 전염받는 그렇지. 거고 저희 직원들도 저한테 전염을 받고 저도 졸꾸러기 여러분이나 뼈독자한테 전염을 받고 왜냐하면 그 강연장 가면 그 아주 기운 넘치는 좋은 바이브가 있거든요. 그렇지. 그냥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150강을 이렇게 하루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텀은 있지만 빼먹지 않고 한 타임도 빼먹지 않고 약속을 한 거를 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졸꾸 외치는데 그게 여러분 다 말로만 졸꾸한다 그러지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 딱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저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전문 유튜버가 아니에요. 유튜브로 생계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로는 직원 한 명 월급도 안 돼요. 이 뼈아대 채널 영상 수익으로는 직원 한 명 월급도 안 돼요. 뭐지? 한 명 월급이 되려고 하긴 하냐? 안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소통수단이에요. 그래서 이 뼈아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에너지를 전파해서 이게 유튜브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가 밖으로 확 뭐랄까 전이가 돼서 이렇게 발산이 돼서 여러분이 행동해서 여러분이 매트릭스 밖에서 예? 어떤 진짜 변화가 실제 일어나고 어떤 행동을 하기 바람에 의해서 저희가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진짜 어떤 요즘에 제가 싱큐베이션이나 이런 거 보고 그다음에 빡독X를 스스로 해내시는 분들 보면서 아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이러스가 올바르게 전염이 되고 있구나. 행복 바이러스가 공부 바이러스가 빡독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고 있구나. 너무 고무적이다. 그걸 보고 있어요 사실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 해니까 그다음 여러분 이제 그다음에 이제 폴라리스는 참고로 거의 몇 건 안 남았어요. 시중에 이제 절판될 거고요. 왜 절판을 하냐. 사실 매일 꾸준히 팔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다이어리처럼 생겼잖아요. 근데도 매일 꾸준히 팔리는 이유가 방송을 찍어서 그러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절판을 하는 이유는 이제 저희는 온라인으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이제 더비에서 생산성 앱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드 카피는 이제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이 절판을 지킴으로써 이걸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뭐랄까 그 가치를 고객의 가치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 비슷한 책이 두근두근이 한 저희 회사 창고에 1,000권 정도 있는데 그것도 절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다 사다려 갖고 그거는 이제 싱큐베이션이나 뭐 이런 거 잘하신 분들한테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두근두근과 폴라리스는 다 절판되고 이제 시중에 이제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예. 뭐 그런 책도 있어야 또 간지가 나죠.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럼요. 간지가 이때 나고. 이게 있었지. 그다음에 이제 약속 드린 것처럼 제가 볼 때 이게 뭐 다는 못 수용하겠지만 폴라리스나 두근두근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약속 드린 것처럼 이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추첨을 통해서 아니면은 왜냐면 뭐 신청장 상에 때 만약에 뭐 최대한 많이 하면은 해서 하겠지만 뭐 강연을 따로 한 번은 제가 꼭 해드리도록 연말 강연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이라서 진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꾸 고 작가님 이거를 말씀 안 한다는 얘기 했는데 얘기 좀 해줘요. 그 이제 댓글에 고 작가님 이렇게 간혹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왜 말씀을 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실제 폴라리스의 글 자체를 거의 다 제가 영준이 거의 다 썼어요. 네. 그래서 영준이가 그 주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잘 알고 있고 두 번째로는 준비도 본인이 하시고 폴라리스가 우리 컨셉이 너무 길어지면 또 안 되니까 10분 안에 하는데 저도 이제 한 마디 섞기 시작하면은 또 제가 쓴 것도 아닌데 또 이상하게 또 말이 길어진단 말이야. 그것도 있는데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우리 신 박사님 저를 배려하기 위해서 제가 땅 강연을 준비하기 때문에 제가 좀 힘든 게 뭐냐면 아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방송하는 거를 좀 힘들어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방송하는 것도 제한테는 오버예요. 왜냐면 저는 한번 강의를 찍으면 막 거의 지쳐요.
근데 우리 이제 신박사님은 또 이렇게 좀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신박사 저를 배려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 최대한 제 역할은 추임새를 늘면서 하는 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다음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다음에 이걸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면서 이 비밀, 엄청난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면서 우리 이제 PD도 증인이고 고 작가님도 증인이고 이제 다 증인인데 제가 옛날에 이렇게 강연을 하라 그랬으면 못했을 거예요. 할 방법이 없어요. 왜 아는 게 없으니까 경험치가 딸리니까. 근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게 제가 여러분 강연을 여러분은 좋다고 보시겠지만 제가 이거를 와갖고 딱 강연하기 전에 1분에서 2분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렇게 150강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냐? 저는 분명히 3, 4년 전만 해도 이걸 강연을 찍으러 하면 베베베베베베베베베 하다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매일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4년 하다 보니까 마스터가 된 거지. 마스터가 돼요.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통찰력 있다. 아, 저 사람 잘한다. 너무 저한테 도움됩니다. 이런 말이 나. 왜? 책도 많이 보고 사업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책을 많이 보는 북튜버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말을 잘하시는 뭐 모티베이셔널 스피커가 있을 거고, 근데 저는 그거의 교집합이거든요. 책도 많이 보면서 모티베이션 스피치도 잘하면서 그분들이 쉽게 접하지 않는 사업의 영역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IT 솔루션 회사도 하고 빅데이터도 공부하고 뭐 인공지능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뭐 플랫폼도 막 직접 만들고 그러면서 뭐 대사 소사에도 막 다 얽히고 그러면서 내공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뭐를 굳이 준비하지 않아도 삶 자체가 컨텐츠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맘먹고 떠들라면은 2박 3일도 해커톤으로 떠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3년 전에 저한테 이렇게 하라 그랬다면은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뭐 어떤 페이지랑 처음 강연한 게 사실상 유료 강연으로 처음 한 거거든요. 그때는 강연을 어떻게 하는지 머리가 백지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때는 준비를 많이 하고 갔는데도 백지가 됐는데 PPT까지 띄워놓고 해만 읽기만 해도 되는데 백지가 되는데 지금 말하는 건 다 애드립이에요. 98%가 애드립이에요. 여기서 읽어주는 거 2% 빼고 다 애드립이에요. 근데도 어때요? 지금은 멍한 게 하나도 없고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다 뭔지도 인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인지를 하면서 아! 여기서 내가 틀어야겠다 하면은 수를 앞서 내서 보면서 그걸 틀기도 해요. 그러면서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은 내가 앞으로 5초에 이 드립을 칠 건데 이건 터지겠는데 고 작가님이 웃겠는데 그것까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정도로 오래 꾸준히 미친 듯이 졸고하면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태어납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메시지도 이거 하기 전에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가 뭘까? 그거를 간절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 150강의 진짜 종착역은 뭐였다? 내가 새롭게 태어난 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 다음에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고 작가님이랑 졸꾸 정신을 보여드려서 너무 기쁘고 이제 폴라리스 얘기 끝났어도 앞으로도 다양한 컨텐츠로 계속 찾아뵙고 뭐 책이 워낙 많이 나와갖고요. 이제 고 작가님 중심으로 저는 이제 추임새를 또 넣는 역할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제가 또 책 하나 에세이 쓸 수 있거든요. 책 하나 쓸 수 있으니까 뭐 책 이름 뭐 졸꾸의 신 같은 거 진짜 졸꾸를 잘하니까 졸꾸의 신 같은 걸로 제가 책을 또 에세이를 써서 또 베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되면 또 그때 무슨 카스테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튼 졸꾸의 신 같은 책 에세이를 낼 수도 있다는 걸 또 알고 있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폴라리스의 대장정은 드디어 끝났습니다. 여러분 폴라리스 잘 쓰고 계신가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책 이야기나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